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밤도깨비 카페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어떤 회원분께서 절에 다녀오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2, 3일 정도 아프다고 하는데 혹시 아픈 이유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절에 다녀오고 나서 아픈 거는 일단 그게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업 또는 조상님, 그러니까 부모 때 이상은 조상님으로 보는 거거든요. 조상님 쪽에 업,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좀안 좋은 영적인 그런 기운들이 그 사람 몸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세게 말하면 귀신병. 귀신병으로 봐야죠. 뭐 신은 아니고 신병은 아니고 영적인 그안 좋은 기운들이 좀 많이 들어 있다든지 또뭐 예를 들면은 그 집안에 바로 직계 가족이 뭐그 개를 막 옛날에는 개를 기르다가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살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살생한 것 중에서 대부분을 다 이제 드신 겁니다. 그게 업이 되는 줄은 모르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행동을 자행했던 집안의 자손, 아픈 당사자가 만약에 여자라면 당사자가 낙태 유산을 많이 시켰다든지, 아니면 낙태 유산을 많이 안 시켰어도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많이 낙태와 유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증세를 못 느끼는 사람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정도 한 유산과 낙태로 인해서 그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 세상에서 살던 아이를 살생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귀신병이에요. 그거는 빨리 천도제를 하라는 것이고, 업장을 빨리 소멸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찰에 다녀온 그 뒤에 하루 또는 많게는 2, 3일 표적을 주는 거니까 아팠던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천도제를 하면은 그 증세가 없어집니다. 대부분 그게 살생한 업장, 업력이 그 몸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귀신병입니다, 귀신병.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사실은 그냥 절이 몸에 안 맞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살생을 하거나 이제 조상들이 업장을 쌓았기 때문에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좀 무서운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절을 갔다 오고 아프신 분들은 빠르게 천도제나 업장 소멸을 해주셔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한 것들이 이제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거 방치시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자손한테 또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기운들이. 그래서 거기서 빨리 청소하듯이 빨리 풀어서 내버려야 돼. 청소하듯이. 방관하거나, 대충 예사롭지 않게 대충 넘기거나 하지 마시고,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남들이 안 느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비정상적인 현상에는,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빨리 본인이 그렇게 풀어내야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